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뭔 훈강이나 놈이 한판 붙잡고 시비를 걸어와서 이 찾아갔었는데 어라? 현금 100만 위에는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뭔 이러한 경우가 또 다 있지? 야 똘똘하게 얘기해라 한 붓게 말게. 군강은 돈을 내미는데 왜 난 이놈은 오히려 권총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우야 왜 이러냐? 어? 내 뭐 너한테 이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. 그러자 해. 왜 나는 콧방귀 뀌는데? 그 미안하지만 내는 너 같은 족제비 같은 놈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. 그러면 이제 대답이 됐니?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당장 꺼져라 이놈아. 내는 건달이지 마약 사범이 아니다. 이거 왜 나는 막 달려가더니 그 100만 위인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발로 콱 걷어차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들은 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마치 돈비가 내리듯이 좌르르 흩날리는데 하 훈강은 이 약을 팔면서 수많은 돈을 마저 봤었겠지만 또 이러한 돈비 구경은 또 처음이어서 멍해졌다고 합니다. 이어 왜 나는 그 훈강을 한번 째려보면서 돌아섰다고 합니다. 네, 이 현금 100만 위엔이란 지금으로 치면 이 한화로 10억 원 가치는 되겠는데 그걸 그냥 주겠다는데 발로 콱 걷어차 놓으면 이 세상에 저 왜 나는 빼고 또 다른 놈이 존재할까요? 그렇게 왜 나 일당들이 차량에 철컹철컹 오르고 왜 난과 저 후스가 이 한 벤츠 안에 뒷좌석에 나란히 앉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조수석 문이 철컹하고 열리더니 또 훈강 이놈이 들어와서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놈은 대체? 웬난과 저 후스가 또 권총을 확 뽑으려 하는데 훈강이 헤헤 거리는데 자 잠깐만요 돈이 싫으면 우리 어디 가서 이 술이나 한 잔 거하게 하시죠? 제가 이 최상급 술집으로 모시겠습니다. 고고! 하 그러자 웬난은 혀를 끌끌 차는데 아니 이놈은 대체 이거 뭐냐 이거? 자존심이고 멘즈고 없는 놈이야? 그러자 훈강은 우리 같은 약 장사꾼들은 멘즈고 뭐고 이미 개를 줘버린 지 오래다. 우리는 딱 오늘만 멋지게 살면 되는 인생인데 뭐 그딴 걸 다 따지겠네. 훈강은 이 뒤를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지만 이 왠지 섬뜩해 나는데 이는 쪼웨난이나 쪼후스 같은 분위기 섬뜩함과는 다른 또 오싹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. 내리라고 이놈아. 응? 아이 꺼지겠니? 웬난이 권총을 또 들이밀어서야 훈강은 헤헤헤 거리면서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 그렇게 외난이 차량은 무정하게도 붕 하고 떠났었고 훈강이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형님 어떻게 저희가 따라가서 싹 다 쓸어버릴까요? 여러분 이 훈강이 마약 조직은 그 외난과 저후스 조직한테 추호도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마약 조직은 언제든지 경찰들한테 잡혀서 총살 맞을 각오를 하고 있으니 이 제일 무서울 게 없는 지독한 놈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중국에서 이제 사형은 조금 느슨해졌다지만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총살은 아직도 그냥 무조건이라는데 이 두 조직이 만약 진짜로 맞붙게 된다면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는지는 그냥 운수에 맡겨야 되겠는데 아니다 아니야 놔둬라 내가 다 생각해둔 게 있다. 훈강은 항상 그 싸늘한 웃음을 하면서 멈출 줄은 모르는 놈인데 그렇게 그날 밤은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하게 넘어갔었고 이튿날 점심때가 되었다고 합니다. 난강 구역의 기차역 부근에는 벤츠 한 대가 처음 나타나는데 이어 왜 나니 그 초라한 아지트 앞에 끼익 하고 멈추더니 이 차에서 내리는 거는 네, 또 훈강 이놈이었다고 합니다. 야, 이 돼지 우리 같은 데서 살면서 내가 주는 100만 위에는 거절했겠다? 역시 이 쪼웬 난이는 참으로 독특한 매력을 가진 놈이라니까. 훈강은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그날 아지트 안에는 쪼웬 난과 짱쥔이 없었고 나머지 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쪼웬 난은 자기 가족이 있으니 그쪽으로 간 거고 이 짱쥔 또한 지쇼웬과 남이 아들이 있는 그 남이 가족이 있었기에 그쪽으로 가서 잠잤다고 하는데 물론 쪼후스는 이미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났었고요. 아바바! 야마가 제일 먼저 이놈을 발견하고는 발타닥 일어나서 이 문 밖을 확인하는데 이어 아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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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라고 얘기하는데 에이, 그건 무슨 일이요? 우리네 대가리 왜 나는 여기 없는데? 원래는 그렇게도 투박하던 당리 장이 그 훈강한테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첫인상부터 이놈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당리 장이 눈에는 이 훈강이 괜찮아 보였으니 말입니다. 아, 이 왜 나니 없었구만. 그러면 죄송한데 어떻게 이 불러서 오라고 하면 안 될까? 내 다른 뜻은 없어.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는 거지. 응?
그거 왜 싫다는 사람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? 혹시 제 남자 좋아하오? 그러자 홍강은 헤엥 웃으면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아는데 남자는 무슨 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이쁜 연기들을 놔두고 뭔 남자요? 아 참 그리고 우리 둘이 꽤 인연이 있던데 다 그 팔호 아가씨를 철석철석이었었던 알고 보면 우리 동서가 아닌가? 하하하하 우리 여자 보는 눈은 똑같다니까? 네, 사람이란 건 이런데 왜 난 이 눈에는 이놈이 첫인사부터 너무나도 아니었지만 그 당리창이 눈에는 괜찮아 보였다고 하는데 서로 천성적으로 맞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아 이렇게 보니 당리창 자네도 약쟁이이고 야바 자네도 약쟁이였네? 그걸 어떻게 알았지? 곁에서 아바 아바 야바도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 내가 뭐 딱 보면 알지 내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거 하얼빈에서 유통되는 70%의 약들은 다 나를 통해서 들어온 거요 특히 이거 난강의 거는 100% 다 내 쪽에서 들어오지 아 그래요? 약이라는 소리를 듣자 이 당리창의 귀는 더더욱 솔깃해지는데 네 이놈들은 수많은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또한 그래도 그 약에 밀어넣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 말입니다 내랑 친하면 제일 적어도 이 약방 면에서는 무조건 공짜로 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겠소 아 그래요? 당리창은 이미 그 홍강한테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요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쪼왜 나니 전화를 받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라? 당리창이고 야하고 싸화고 이미 이놈과 키득키득거리면서 매우 친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홍강처럼 대가리로 해먹는 놈들이 이 사람을 세뇌를 시킨 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요? 왜 나니 왔니? 자 그러면 다들 내려가자. 오늘 제일 좋은 술집에서 코가 아주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꾸나. 내가 쭉 다 안배할게. 그리고 그쪽에 또 겁나게 좋은 게 있느라. 하우 하우 아바 아바. 싸화와 야바는 이 좋은 걸 먹는다는 소리에 그냥 박수를 막 쳐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형제들이 다 좋다고 난리가 났는데 왜 난이 안 된다 라고 고집을 부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홍강이 뒤를 따라가 보니 네 이 하얼빈이 제일 호화로운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제일 비싸긴 하지만 또한 제일 핫한 술집이라서 항상 손님이 많았는데 어라 이 오늘은 손님이 없네 하하하하 내 쪼에나 아우와 이 첫 만남인데 당연히 조용한 데서 즐겨야지 그래서 내 이 6층으로 되어 있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어 다른 손님들은 오늘 못 들어올 테니까 마음껏 즐깁시다 뭐? 이 큰 술집을 통째로 빌렸어? 이러한 경우를 보고 돈을 아주 물 쓰듯이 쓴다고 하지 않을까요? 이 메인룸으로 들어가자 어라? 이건 또 뭐지? 이 술상이 앞에는 수십 명이 벌거벗은 아가씨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줄을 쫙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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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은 내 저 여자들을 어디서 봤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아 맞다 바로 그 호텔이 사우나 아가씨들이네 라는 건데 오호 이 야바 비록 눈이 한쪽밖에 없지만 이 눈썰미가 장난 아니네 그래서 내 그 호텔의 아가씨들 데려왔는데 원래는 안 빌려주거든 근데 그놈들이 상상도 못하는 돈을 왕창 먹이는데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 기억하오 아우들 이 세상에 99%의 일들을 모두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또한 그 나머지 1%의 일 또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상인데 야야 오늘 내 형제들이 걸어서 나갈 수 있으면 너희네 다 팁이 없다 알았나 홍강이 얘기가 끝나자 요 어여쁜 벌거벗은 아가씨들이 그 웬날 일당주 주위에 막 뭉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서너 명의 아가씨들이 한 놈한테 막 비벼대면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아마 아마 아바! 야바 이놈은 제대로 바짝 달아올라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눈깔이 시뻘개져 있는데 이어 다짜고짜 아가씨를 술상 위에 확 올려놓더니 철석철석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놈들은 요리들을 기다리면서 이 먼저 이 큰 술상 위에서 단체 철석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어 사내 진미들이 다 오르고 홍강이 술잔을 척 들고 연설을 하는데 반갑다 외나나 내 멘즈를 봐줘서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힘을 합치게 되면 어떤지
아니야. 여기 흥룡강성은 물론이고 전체 동북삼성리 약판매 유펑을 모두 다 꽉 잡을 수 있다. 이는 웬나나 천문학적인 수입이 될 거야. 너가 셀 수도 없는 이 상상도 못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지. 네, 이것이 바로 왜서 이 홍강이 계속해서 웬난과 친해지려는 원인인데, 홍강이 마약 조직은 깡패건달 조직처럼 이 나와 바리가 없어서 이 어디로 확장하기도 힘들고 멘트도 없었으니 말입니다. 만약 저 웬난이 뒤에서 밀어주면 그 어느 조직에서 감히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 말대. 잠깐만 스톱. 야야, 이 아가씨들을 싹 다 나가래라. 에? 아바아바? 웬난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다들 아쉬워하는데, 이 아가씨들이 다 나간 뒤 이 웬난은 술잔을 들고 얘기하는데, 홍강아, 너희네 마약 사범과 이 우리 깡패 건달들은 성질부터가 다르다. 우리 또한 보호비를 거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게 뒤를 봐주는 서비스는 해주제. 또한 우리는 놈들이 처지에 맞게 일정한 금전적인 것만 받거든. 근데 니놈들은 뭐야, 돈을 싹 다 빼앗다 못해 사람들 인생까지 망치게 하지? 내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야근하게 되었지만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짓은 내 죽어도 못한다. 우리는 이 갈 길이 다르다, 홍강아. 이러한 건달이 자존심이 강한 웬난 같은 놈들은 비록 돈은 얼마 없었지만 이 약을 팔아서 떼돈을 벌 생각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. 웬난이 나중에 경찰에 잡혔을 때도 이 사실 수중에 돈이 얼마 없었다는데. 자, 너희네는 계속해서 즐겨라. 내는 약속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겠다. 웬난아, 아직 준비해놓은 좋은 게 있는데? 하지만 웬난은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나갔다고 합니다. 야, 이 분위기 왜 이러야? 자, 조금만 기다려라. 내 너희들한테 신세계를 보여주마. 홍강은 띠띠띠띠 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데, 내다. 여기 레스토랑으로 최상품으로 가져오라. 아니, 그 손님들한테 파는 거 말고 우리 내부에서 쓰는 그 최상품으로 말이다. 빨리 오라. 이어 얼마 안 지나자 한 늑마가 요 자그마한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데, 오늘 이 레스토랑은 이놈이 통째로 맡은 거였었기에 홍강이 허락이 없으면 그 누구도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. 형님, 여기 최상품이 약 방근입니다. 그러자 하하하, 여러 형제들 다들 들으셨죠? 최상품이랍니다. 이야말로 나 홍강이 자존심이죠. 자자, 한 맛보세요. 그 당리창이나 야바나 사화나 다 이 양맛에 미쳐있는 놈들인데 다들 각자 챙기고는 마셔대자 말입니다. 네, 비록 저는 이 약을 해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양맛은 모르는데 그야말로 이 둥둥 떴다고 하는데, 보통 약은 뭐랄까 그냥 룸 안에서 이 둥둥 뜨는 느낌이라면 이 최상품은 쭉 날아올라서 그 하늘의 구름 위에서 둥둥 뜨는 느낌이라고 합니다. 어떻습니까? 아주 그냥 죽여주죠. 이러한 최상품은 돈을 아무리 많이 퍼줘도 못 구하는 겁니다. 그 원산지에서 내려오는 최고의 농도죠. 여기에다가 석회가루를 겁나게 타서 이 유통을 시키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? 네, 하지만 이 다들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놈이 말이 들어오겠습니까? 다들 그렇게 붕붕 뜬 상태로 이 각각 아가씨들을 베개로 삼아서 척 누워서는 각자 즐겼다고 합니다. 이 뒤에도 웬나는 계속하여 홍강을 이 가까이 안 했지만 밑에 놈들은 다른데, 그 홍강이 맨날 돈으로 콱콱 매기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? 물론 웬나는 그 형제들을 보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친하지 말라고 이 하는 것까지 관계할 수가 없겠죠. 전에는 맨날 이 돼지 족발이나 돼지 대가리를 뜯고 있던 이놈들이 맨날 진수성찬을 받아보실 어떻겠습니까? 또한 이 약과 여자도 언제 하고 싶으면 언제 안배하고 돈을 그냥 아주 펑펑 써댔다고 하는데, 그렇게 홍강은 이미 당리창과 야바 사화의 마음을 쏙 빼놨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, 홍강은 그냥 뭐 진짜로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댄 거였을까요? 네,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이로 인하여 이 당리창은 요번에 세 번째로 크게 다치게 되는데, 그러면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